기운이 넘치는 목소리가 바로 들리자 그녀는 바로 돌아보았다. 오니이쩐오우치니가에르노? 에 기오츠케테 가에르노요? 응! 쟤네 바이바이! 아 다치아가 제일 낫네 바이바이? 여기서 다치아가 제일 낫네요. 기무라 다치아. 네. 환하게 웃으며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 미소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한순간이나마 떠오른 따스한 미소. 그 모습을 파인더에 담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사진이 나올까? 하지만 응해주지 않겠지. 저기 이런 말을 들으면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진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데 축제 때 전시할 인물 사진 모델을 찾는 중이거든요. 소레데? 응? 그래서 그러니까 타이코가 모델이... 세카쿠데스케도 어렵더라도 어떻게 좀... 하지만 당신의 미소라면 굉장히 좋은 사진이 나올 텐데 혹시 타이코씨 그거 아세요? 가장 맛있는 라면 뭔지 아세요? 당신의 미소라면 힘드네. 전박이는 뽀샵으로 지어준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니까 그걸 얘기를 안하네. 우리 자지모지가 네 그 말을 안하네요. 뽀샵으로 지어준다고. 기가샵 한번 가봅시다. 요즘 하이패드도 저런 기가 안한다고요? 어라? 아스카짱! 미츠카쳤다. 아 또 도망가네 이제. 얘는 네 이상하게 잘 도망다녀요. 뭘 할 수가 없네. 여긴 아무것도 없고. 대학으로 가볼까? 여기 뭐 있다. 강의실. 강의실 안에서 사와타리씨를 발견했다. 아, 사와타리씨. 무심코 중얼거린 말이 사와타리가 반응했다. 나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좋은 기억이 아닐지 모르지만. 아, 저를 기억하세요? 하이. 다행이다. 전 아직 이름도 말을 안 해서요. そんなこと 言われても. 전 명자지보지. そんな 名前を 伺っても 私 どうしていいのか. 그래도 이것도 인연인데 차나 한 잔. 私 そんなふうには 思いません.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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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사와타리 씨는 확실하게 화가 난 모양이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했었나? 네, 미나 공략하고 있어요. 미나하고 에미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와타리 씨는 무지 화를 내며 강의실을 나갔다. 왜 안 한 거야? 에? 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안 한 거죠, 이거? 도대체 왜? 마타 격사이 시타 야츠가 이르 미타이다. 懲りないやつもいたもんだな。沢渡さんは男嫌いだから。 남자 혐오를 가지고 있어? 아, 이거 남자 혐오 한번 풀어 주려면은 그냥 내 직방이 있는데. 사와타리 씨 나만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접근하기 꽤 까다로운 것 같군. 네, 남혐이었네요. 남혐. 실제로 남혐이 나오네. 조교를 덜 받았네 원배한테. 딱 보니까 조교를 덜 받았어. 받다 말아가지고 받다가 갑자기 끝나가지고 화난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오, 괜찮아? 네, 원배가 걷어차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난다. 뭐가 있었던가? 하이, 소데스. 지독한 모 선배님이 무리한 일을 더 맡겨서요. 소가, 대견다나. 간발해요. 네가 맡긴 거잖아. 자식.
선배에게라고요. 어? そうだったのか? 知らなかった. 선배. 기대してるんだぞ. 頑張ってな. 와, 와하하. 그렇게 말하더니 선배는 동아리 방을 나갔다. 아니, 같이 찾아주지 좀. 아, 참. 치사하네, 저거. 왜 나보고 다 찾으라고 하는 거야? 나갑시다, 이제. 그니까, 선배라는 녀석이 뭐 하는 게 없어. 완전 날로 먹네. 자택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아, 둘이서 하면 연애가 안 돼요? 누가 더 많이 꼬시나 하면 대결해볼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막, 제가 막 꼬시고 있던 여자도 뺏기고, 막 이러면서, 네. 선배하고 싸우는 구도, 그니까 컴퓨터하고 붙는 구도로 갔으면은 이거 진짜 초갓겜 됐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네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은 진짜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어? 뭐야? 뭐 있나 보네? 오늘은 나가 쿠라시아 약속한 촬영일이다. 날씨도 촬영하기 딱 좋게 화창하다. 벚꽃도 만개해. 오늘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콘니치와. 오. 오크레쳤다가나. 아니요, 저도 지금 막 왔습니다. 난다가 헤파 간지다나. 아타시 모델이 나를 말했대 하지메테. 선배랑 사귀는 엔딩. 긴장 안 해도 돼요. 저도 인물 사진은 초보자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국무장관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저는 맨날 갓겜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국무장관님 갑자기 오랜만에 갓겜이라니. 방송화 제대로 안 보셨군요. 자, 농담이고요. 네, 재밌게 보다 가세요. 건박한지? 오. 역시 표정이 딱딱해. 나가코라씨 좀 더 웃어요. こんな感じかな? 아직 안 되겠어.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연출할까요? 격려할까요? 웃길까요? 입가에 미소를 띄게 만들어야 되는데 격려를 할까요? 연출을 할까요? 웃길까요? 아, 웃긴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게임은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레스비 아니고 핫식스 막 마시고 있어요. 오늘 제가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잠을 별로 못 잔 데다가 밖에서 경품 추첨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나갔다 오느라고 좀, 네, 잠을 별로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핫식스로 버티고 있어요.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왕 웃긴 남자가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거야, 바보야. 아, 그렇군요. 자, 민방위 여고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웃긴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웃겨야만 하겠지. 나가꾸라 씨, 휴모, 홍유. 아, 좋아, 잘 됐어. 와! 와, 어떻게 파스분들이 정답을 말했지? 대박이다. 좋아, 좋아.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워졌어. 나가꾸라씨, 좋은 느낌이에요. 이간이 됐어. 나도 들어요. 네? 아무야, 파스들 미연씨는 전문가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아니, 대단하다고요. 여러분들 비꼬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것도 일종의 테크닉이죠. 예쁘게 찍혔어요. 오, 테크닉을 컷컷컷컷 발휘를 했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집에 가자. 방금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지. 네?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대답은 없다. 쓸쓸하군. 나는 잘 준비를 하고 있다. 내일은 누군가 누구와 만날까.
아침에 일어나니 TV에서 점수를 보여주었다. 오늘의 내 운세는 오늘 좋은 것 같군. 좋은 기분으로 나는 집을 나섰다. 자, 대학으로 갑시다. 어, 여기 뭐 있다. 아오바 출판사에 뭐가 있네요. 가봅시다. 월간지 레무리와의 편집부다. 잡지 편집부는 처음 와봤지만 어쩐지 어수선하군. 기대くれたんだ. 助かるな.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 코키 使うからね, 바이토군. 부드럽게 부탁드려요. 아, そうそう. 仕事の 話を しなくちゃね. 私の 取材の時に 助手として 撮影をしてもらうこともあるけど 学生バイトの 仕事は 雑用がメインだから. 雑用っていうのは お使いと掃除、 資料整理、 お茶組みなんかかな。 他は 検証はがきとか アンケート、 読者投稿の整理もたまにあるよ。 뭐 빨치를 내요. 사랑하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私の方から前もって日程の相談をするから. 오피스 꼬레야. 그래서今日は資料の整理からお願いね. ここに積み上げてある書類を分類して整理箱に入れていってほしいんだ. 그래 알았어. 整理の仕方はこの紙に書いてあるから. はい, 分かりました. エミロさん. 分からないことがあったら聞いてね. じゃあよろしく. はい, よろしく. 始めようか? 돈맛이 아주 좋군. 아, 疲れたな. 今日はその辺にして. 비빔면 먹을까? 비빔면이요? 그런데 비빔면, 네, 비빔면에다가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죠. 삶은 계란. 저는 비빔면 먹을 때, 와우! 자, 여기. 아, 감사합니다. 비빔면에다가 삶은 계란 안 넣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예, 괜찮습니다. 次からもよろしくね. 하이! 여러시고! 에미로하고 지금 사이가 아주 가까워졌죠. 이거 에미로 엔딩 보겠다. 제가 볼 때는 초회차 파스 엔딩 안 볼 것 같고 에미로 엔딩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에미로 엔딩 나올 것 같은데? 아, 스기하르시다. 어, 뭐야? そうですね. 오늘은 건강해 보이네. 어머니, 어제보다 캠이 너무 작아서 방송 텐션이 낮네요. 캠 좀 키워주세요. 캠 키우니까 이거 센티멘탈 그래비티가 자꾸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탈 그래비티가 너무 고사양 게임이어가지고 네, 자꾸 멈추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캠을 키워서 하려고 했거든요. 캠 키우니까 멈춰버려가지고 네, 안되겠더라고요. 밀면 전문점 서울에는 자 없어요. 그렇군요. 아스카가 방송국 앞에 우드커니 어쩌고저쩌고. 어라? 아스카짱. 今日はここでお仕事なの. 아, 저는 근데 밀면이나 막 막국수 이런 건 좀 별로더라고요. 냉면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냉면은 진짜 좋아하는데 뭐냐, 밀면이나 막 이런 거는 국수 종류는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그 족발 시키면은 같이 오는 내 국수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쫄면 비슷하게 오는 거 있잖아요. 쫄면 비슷하게 막 진짜 비벼져가지고 오는 거, 그거는 맛있는데 다른 막국수나 그냥 정통 막국수나 밀면이나 막 이런 건 못 먹겠더라고요. 네, 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약간 냉면 면발 같은데 그런 막국수 있잖아요. 그냥 다른 면발 막국수 말고 냉면 면발 같은 막국수. 네, 저는 술 거의 안 마셔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술이 아예 안 받아요. 전 그래가지고 한 두 잔 마시면은 네, 막 올라오려고 해요. 그냥 딱 마시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아우 뭐
좋은 기분으로 나는 집에 나섰다. 이걸 왜 먹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아니면은 다, 대부분 다 맥주 마시거나 아니면은 네, 콜라 마시거나 그래요. 술 좋아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네, 거의 다 맥주나 콜라 같은 거 마시죠. 하도 애들이 몇 명 빼고는 다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気をつけてくださいね. 오, 오늘도 잔뜩 남겼대요. 今日もたくさん残ってるわね. 네, 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합니다. 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술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이것저것 마셔보다가 막걸리 진짜 안 받더라고요. 막걸리는 진짜 안 받는 것 같아요. 딱 두 잔 마시고 그냥 바로 토했습니다. 사발로 된 거 요만한 사발로 된 거, 네, 조그마한 거 두 잔 마시고 토했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막걸리는 아예 입에도 안 되고요. 그 뭐냐, 소주도 제일 많이 마셨을 때가 다섯 잔 마셨고, 소맥으로는 8잔까지 마셔봤네요. 그거 말고는 거의 먹어본 적 없습니다. 출판사 한번 가볼까? 안 되네. 소맥은 이상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토는 했지만, 네. 소맥으로 마시니까 8잔까지 마시긴 했는데, 토하긴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지더라고요. 우와, 손님이 많네. 고색이 나고 미안해 오리마스노데 아이색이 나리마스가 요러시이데쇼카. 아, 네, 뭐 느긋하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뭐 할 수 없지. 어, 실례합니다. 주문 요러시이데스카. 어, 얘가 점원이야? 커피 한 잔. 어? 스케치북 갖고 있네. 아, 얘가 같이 합석했구나. 화가인 거. 고치소사마. 이용. 왠지 내가 내쫓아낸 것 같네. 난 서둘러 커피를 마시고 나왔다. 쭈이님이랑 마셨나요? 아니요, 쭈이님하고는 내 그거 마셨었는데, 이슬톡톡? 이슬톡톡인가 막 그거 있잖아요, 캔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마셨는데. 쭈이님하고 저희 형은 술 엄청 잘 마셔요. 쭈이님하고 저희 형은 술 잘 마십니다. 근데 저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네요. 어, 여기 뭐가 있다. 나카요시 유치원. 아, 다이코다. 안녕하세요. 지금 끝났나 보죠? 예. 아니, 난노요데스카? 그녀는 내게서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이거 어째 분위기가 아니군. 얼굴 잘생겨야 인기 많은 건데요. 네, 요베베님. 고도왔다 하즈데쇼? 정답이네요. 어렵더라도 어떻게 좀. 아, 얘 왜 이렇게 화났어? 이야데스. 타이코. 뭐, 소노 하나시와 나시니 시테 쿠다사이. 그런 말이. 소레자. 제 뭔가 되게 안 좋아해요, 저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원배 얘기 한번 꺼냈다가 네, 완전 된통 당했죠. 원배 얘기 한번 꺼냈다가 네, 아주 혼났습니다. 원배 얘기 한번 꺼냈다가 아주 네, 혼났어요. 여기 치쿠린도 가자. 저런 여자가 한번 고추맛 보면 환장. 뭐라나이카나.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나름 이름이 자지보진 남자에겐 무슨 짓을 해도 상대 안 해줄 것 같은데. 아스카도 잘 안 해주죠. 잘 얘기 안 해줘요. 치사하게.
아이돌인데, 네, 전차를 타요. 아, 전차래, 그 뭐냐. 그, 네, 지하철을 탑니다. 이게 뭐지? 비눗방울? 자, 이구요. 오, 루리카. 아, 근데 다른 애들, 치에나 이런 애들은 어디서 만나는 거지?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네. 샤봉담아? 샤봉담아 하니까 자꾸 내 와무가 생각나는 건 뭘까요? 시저 체페리가 쓰던 기술이 샤봉담아죠? 네. 갑자기 와무가 생각이 나네. 와무! 일단은 다른 데 또 돌아다녀 봅시다. 병원에서는 없고 학교. 학교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히스랜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그 카톡에서 와무 검색하셔가지고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네,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얼굴 사진 보내주시면은 제가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시청자분들이 평가해 주실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고 보고요. 네. 진심이십니까? 네, 벌써 얼평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얼평 안 할 줄 알죠? 여기 얼평 다 합니다. 벌써 한 6명인가 했을 거예요. 6명 얼평 6명 했어요. 요베베님 얼평 했고, 그리고 네, 그리고 조엽사님 얼평 했었고요. 그리고 또 누구 있었더라? 음악인생님도 얼평 했었고, 네,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였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대만 가셨다는 분. 아, 그래, 노숙이님도 좀 했었고. 아, 천재남창님도 했었다. 그래, 좋은 기분으로 나는 집을 나섰다. 자, 거리로 갑시다. 다들 저보다 잘생겼으니까, 네, 보내시는 거겠죠. 막, 못 보내고, 막, 아, 저는 좀 그래요. 이러면은 이제 저보다 못생긴 겁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休みなのか. それじゃ. 자, また来るよ. すいません. 店内 在庫 整理で 今日は 早じまいなんです. 그래, 알았어. 미래에서 오셨음 치셨죠. 과거에서 온 거죠. 과거에서 올라온 거죠. 미래로. 매우 삼아시마시다요. 면회도 될 것도 되겠지만. 자. 마나미는 이제 뭐못 하는 거 같고, 얘는 한번 거절당해 가지고 그런지 이벤트가 똑같은 이벤트만 나오네. 다른 애들 이벤트 또못 보나? 남성 혐오를 가지고 있다는, 네, 우리 호노카한테 한번 가 볼게요. 호노카 안 되네. 그니까요, 치에가 안 보이네. 치에 죽었나? 치에 원배 죽어가지고, 내 상실감에 설마 막 이상한 선택을 한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죠? 안 보이네, 얘가. 아니요, 이번에는 왠지 치에, 에미로 엔딩 볼 것 같습니다. 에미로 엔딩. 아까 에미로하고 되게 좋았잖아요. 느낌 좋았어. 좋았다고? 에미르 짱. 좋은 느낌이었어요. 충분히 이거 엔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러려면 엔딩을 근데 확실하게 보려면 어디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놔야겠죠? 일단 이쪽에 없고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은, 네, 아오바 출판사로 갑시다. 뭐야 이거, 알바 못해 여기서? 여기 있다.
얘는 안 되죠. 일단 초회차는 공략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초회차는 공략 없이 진행을 할 거고 2회차서부터는 이제 그 뭐냐 공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을 조교를 아니 그 뭐냐 함락을 아니 공략을 할 수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 지피기직이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도 있죠. 그것처럼 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래 한 다음에 딱 도전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네 데려와야겠죠. 선배가 동아리방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선배가 들어온 것을 보고 자리에 일어났다. 야! 수고 많으시네요. 간바뜨르가. 아, 그럭저럭요. 소가. 어제 얼음별 노래 부르는 게 최고였다고요? 다 넘어서. 제가 그거 진짜 쉽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하도 그거 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은 진짜 안 합니다. 잘. 어제 한번 불렀었죠. 본토니 미진을 찾아서 고요. 주인공 전공이 뭔데 신원배랑 똑같습니다. 원배랑 똑같이 사진 찍게요. 사진 동아리에서 사진 찍는 건데 얘는 풍경을 찍었고 원배는 이제 뭐냐 치마 밑을 찍었었죠. 네. 동급생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동급생 자꾸 생각나네. 사진 동아리 하니까 자꾸 동급생 생각나요. 네, 광화부가 사진 현상부예요. 네, 사진 동아리예요. 사진 동아리. 동아리 말고 전공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공은 안 나와 있어요. 민으로 찍어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른다 하는 거죠. 同じ 人物を 撮っても 美しくも 醜くも なる. そういうことだ. あんまり難しく考えることはないけどな. それでも 写真 ってものを知るチャンスにしろ. はい、わかりました。尊敬したか?아니? 작가였다는기분도드네요. 마, 頑張ってみろよ. 보아인더월드도그거였었죠? 파스엔딩있었죠? 토라우만도파스엔딩있었고그뭐냐보아인더월드도파스엔딩했었죠? 집에졸업은있거든요? 집에졸업 CD는 있는데 그냥 하급생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하급생은 없어가지고 네 아직은 할 생각은 없네요. 그리고 네 그거 뭐 그걸로 정발로 나온 거 없지 않나요? 삭제판으로 나온 거 없지 않나요? 있나? 원래 타이코 아니야? 고객상, 한 口いかがです?신発売のソーセージなんですよ。아소세지나도좋아하는데키하나더주세요이가가됐어이마나라오카이독데아사진않을건데일단은맛좀더먹고요됐고됐어오기니메시마센카値段は手頃なんですけど味がちょっと아참꽤까다롭네오키친24에서뭔가이벤트가있나보네요.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손님 소시지는 없는데 바나나는 어떠세요? 네? 네. 오. 어! 치에다! 치에 나왔다 드디어. 야, 치에 라면집 하고 있었어? 야너육상선아너라이브카페에서노래하던거그거다어디갔어?요러시크어?仕事の段取りを説明するように店長から言われてさ。とりあえずカウンターに立って꿈을포기했나보네요. 네, 그니까요. 아이고. はい、わかりました。벌써 손님이 오셨군.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아こっちへどうぞ。ちょっと。그녀는팔꿈치로내팔을쿡쿡찔렀다。いらっしゃいませは、お客さんが来てるんだから黙ってちゃダメじゃない。말했는데요。
いらっしゃいませ、お客さん。나는그녀가일하는모습을어깨너머로보고배우며손님을접대했다햄버거카레와에비프라이벤토오마타세시마시타아리가또아여기도시락가게였어눈코뜰수없는분주함하지만그녀는항상명랑하고밝은미소를잃지않았다하지만무슨이유일까그녀의부드러운미소가내겐어딘가공허한듯이보였다야또중2병시작됐네이것도 지금내가보고있는그녀의모습은진짜모습이아닌것같은그런기분이든다とりあえずピークは過ぎたみたいだしちょっと休憩しよっか結構疲れたんじゃない？そうなんです。そうですね。あの、いらっしゃいませ。あ、あなたは、あ、みゆきちゃん？あの、私。이거치에랑만날시간이늘어서치에공략이더쉽겠다。아그래요？오뭐야？아그래요？헐대박내가말하는순간에아그래요라는텍스트가나왔네대박이다아그렇군요저는명자지보지입니다잘부탁해요호사카미유키です도가시다미유키응난데모나이노이이토기니키테쿠레타요미유키쪼도오나카가헤테탄다店しばらく任せていい。ぼやぼや。私がいるから松岡さんはゆっくりしてきて。あんたはどうする？모르겠어요。되는지안되는지。일단한명은된것같거든요。아글쎄요。아어떻게하지？치에와함께식사하러갈까요？여러분들？아니면은가게에남아서일할까요？아니면혼자식사하러갈까요？1번을고르면치에랑같이치에호감도가오를것같고2번을고르면얘미유키의호감도가오를것같고혼자아무슨혼밥하러갑니까아니이렇게여자애들이있는데혼밥을합니까미쳤어요에 3번을일단제외하고네1번하고2번중에 1번으로가겠습니다아무실천에서도이렇게실전에서도이렇게적극적이야네저는적극적으로해야죠네아마도적극적으로하는게좋지않을까요저도지혜씨랑같이가도될까요키키키키키키키키別に構わないけど아좋다는거죠그럼잘먹겠습니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아그래가자고나는치와함께식사하러나갔다오ただいまおかえり早かったね어빨랐대요あんまりしてると店長に怒られちゃうからささて、もう一頑張りしないと。そうね。여자는적극적인미남을좋아하죠。네、근데그 DM 말이제일중요한거아니에요。미남을좋아하죠。여자는적극적인이말은빼도될것같은데。아、멀려。お疲れさん。네、식당에서같이먹는씬은안나오네요。아쉽게도。그녀는발길을돌리고는뒷머리를흔들며사라졌다그니까무슨도시락가게알바를세명이나쓰냐그래서사요나라그녀는가벼운목례만을남기고사라졌다제가말했던저번에말했던편의점새로생겼다고하는데있잖아요거기보니까점장이거의한12시간일하는것같던데 최대한돈아끼려고네쉬는날없이매일12시간씩일하는것같더라고요보고아알바비를조금이라도인건비를조금이라도줄이려면저렇게해야되는구나진짜힘들겠구나 느꼈습니다아그래요편의점주인들다그래요난잘준비를하고얼른누웠다
내일은 누군가 만날 수 있을까? 부부는 아저씨 아줌마 돌아가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니 TV에서 점수를 보여주었다. 그래, 오늘의 내 운세는 오늘 좋은 것 같군. 가자. 좋은 기분으로 집에 나섰다. 대학으로 가자. 그 보니까 그 뭐냐 TV에서 보니까 편의점을 갔다가 편의점에 무슨 몇 명이서 했더라? 편의점을 갔다가 다섯 명이서 사장이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이 내 편의점을 하나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청년 뭐 뭐였지? 청년 창업? 창업? 네. 그리고 해가지고. 오, 면접이 통과됐대요. 상당히 의심을 받긴 했지만요. 그니까요,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 TV에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놀랬습니다. 근데 다섯 명이 사장을 하지? 돈 어떻게 나누려고? 逆요, 逆! 大声では言えないけど. CJ 갈까요? 내가 돕게 된 기사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고금의 유령 이야기로 취재해 땡땡의 유령이라는 타이틀로 시리즈 하는 기획이었다. 그렇군. 와, 이렇게 보니 유령 이야기도 꽤 많구나. 자, 사속 취재에 가고네. 에? 네. 実は 締め切り ギリギリなの. 아, 그래? 말도 안 돼요. 기사의 컨셉은요. 그 전에 취재 약속은 そんなものは移動中にやればいいのよ. 아, 그래? 진심이세요? 아무래도 나는 당치도 않은 현장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고. 네, 일단은 봅시다. 학교로 가야 되나? 학교 아니야. 동부 채널도 아니고. 기가샵 한번 가볼게요. 아스카 발견. 아스카는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고, 네, 진척이 안, 진전이 안 되네요. 뭔가 진행이 안 되네. 돈은 근데 왜 있는 거야, 이거? 이 게임, 전에는 돈을 쓸 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돈 쓸 데가 없는데, 뭐 저거 돈은 왜 있는 거지 도대체? 이거야 원 엄청 늦었네. 원래 쟤는 뭐 하는 거지? 유우가 여기 있네요. 혼자 공원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늘을 보고 있나? 어? 없어졌네? 야밤에 공원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다. 일단 가자. 네, 공원에서 밤에. 저는 예전에 그 뭐냐 학교에 막 밤늦게 학교에 간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초등학교. 물풍선 막 던지려고. 학교 운동장 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식수대는 아니고 그냥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물 나오는 데서 그 뭐냐 물풍선 사가지고 내 거기다가 막 잔뜩 채워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물폭탄 같은 거 막 던지면서 놀고 그랬거든요. 네. 자, 잡시다. 난 느긋하게 쉬기로 했다. 지나가는 시민한테 말고요. 친구들한테. 오늘의 내 운세는 좋은 것 같군. 오늘은 좋은 기분으로 나는 지금 집을 나섰다. 거리로 가자. 아니요, 운동할 수 있게 다 열어놔요. 운동할 수 있게 다 열어놓던데요. 여기 아오바 출판사 가자. 편집부에서 아르바이트다. 아하, 왔네. 오늘은 자료 정리 부탁. 이거 에미루랑 이어질 각이다. 딱 보니까 각 나왔어요 지금. 아, 빨리 왔다네. 시간이 아마쳤다. 아, 진짜요? 유튜브의 청소 부탁. 도구とかはこっちのロッカーにあるから. 하이.
이거는 몇 년 지난 후 같은데? 今日はこれぐらい 제가 볼 때는 그 원배가 고3이었잖아요. 원배하고 이 친구들이 다 고3이었는데 지금 나이를 먹은 걸로 봐서는 근데 한참 뒤에 얘기인 것 같네. 지금 보니까. 그죠? 키친 24 가자. 여기 치에 만나겠죠? 치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이! 오하이오. 그녀는 내게서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 손입니다. 아우, 주머니에 62만원이나 넣고 다니네. 돈 많구나, 근데. 저번에 더 만났었는데. 저번에 200만원 넣고 다녔었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불편하다.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린 나는 벽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다. 라이브 콘서트 포스터다. 뭐야, EXTRAD? 오. 어, 뭐야, 하고 있나 보네? 뭐, 그렇게 무대에 서 있는 그녀야말로 진짜 그녀일 것이다. 여기서 함께 일하며 그녀에게서 느꼈던 위화감은 역시 들어맞았다. 어이, 힘들어. 오늘도 일 많이 했네요. 오사카시, 씨. 失礼します. 수잡 뛰고 있었네. 일본 아이돌들은 네, 투잡을 많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아이돌 일 하고 아침에는 아침에서 점심까지는 아이돌 일 하고 저녁이나 밤에는 이제 막 이런 데서 알바하고 이렇게 지낸다고 하네요. 나는 우리 집 문을 열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걔는 그리고 월급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 빚으로 쌓여있다가 네 한번 빵 뜨면은 캣캣캣캣 하고 떠버리면은 네 그때 한 번에 돈 쫙 바짝 땡겨가지고 그냥 아주 네 1년 만에 정산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돈 쫙쫙 벌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조금 성과급 같은 건 더 준다고 쳐도 월급 기본 월급제여가지고 돈을 다 별로 못 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인기 많으면은 연봉 제고 보고 나발이고 그냥 돈 많이 번대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 치쿠린도 여기다. 어? 100엔 5권 세일이네? 응, 어디 보자. 응, 괜찮은 게 없군. 야빠니나이카.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이돌 소속사 사장님이 되면은 네, 남도를 키우고 고추도를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걸그룹을 키우고 싶으세요? 자, 리미에르 극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영화 간판을 보고 있는 호사카 씨를 발견했다. 아또 30분가. 이건 아니야. 아. 미오도 뭘 또 망상을 합니까? 시간이 안 맞나くて. 그런데 남자 그룹이랑 여자 그룹이랑 네, 차이점 같은 거 네, 보면은 대충 제가 살펴봤는데 보니까 남자 아이돌은 뜨기가 일단 매우 힘든데 네. 뜨기가 진짜 매우 힘든데 한번 뜨면은 돈을 왕창 벌죠. 솔직히 여드라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뭐냐 남돌은 그런 차이가 있죠. 좀 되게 자 못 뜨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인데 네 뜨면은 진짜 장난 아니죠. 돈 버는 게 고추돌은 그렇고요. 그 뭐냐 여자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인기가 별로 없어도 이제 행사 많이 뛰면은 네 어느 정도 그건 할 수 있는데 확 떠도 돈을 네 남들처럼 많이 벌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진짜 로또처럼 대박이 터지면 진짜 완전 그냥 하늘 위로 촥 치솟아 오르는 거고
요돌 같은 경우는 떠도 이제 행사를 많이 뛰어야지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굴리고 이제 그만큼 벌긴 하는데 남돌만큼은 못 버는데 띄우기는 어렵지 않다. 조금 덜 인기가 있어도 행사 많이 돌리면은 네 뽑아먹을 수는 있다. 그런 차이겠죠? 남캠도 뜨기 힘든데 마무님은 BPD 되셨으니 확 보시겠네요. 네? 여자 아이돌 중에 보아가 제일 잘된 케이스 아니냐고요? 근데 저거 그룹은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무도 없어. 들어갈 곳이 아무도 없네요. 아무데도 없네요. 세이센야대 이쪽 아니고 보아하니 사람도 별로 없대요 여기는. 됐어. 어 여깄다. 頑張れ お姉ちゃん. 大丈夫요 お姉ちゃんに 任せておいて.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거 얘기했다가 막 여러분들이 아예 구라치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뭐였지? 그 마룬5보다 빅뱅이 돈 많이 벌었다는 거. 마룬5보다 빅뱅이 돈 훨씬 많이 벌었다는 거. 네 그거 듣고 막 저 여러분들이 아 웃기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기사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저도 그때 약간 이렇게 살짝 흘려들은 기사여가지고 네 나중에 다시 찾아봤거든요.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니까 1년 매출 기준으로 네 2016년도에 더 높았대요 마룬5보다. 국방 기사 아니고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얘기한 공피셜이라고 하던데. 네 마룬5보다 훨씬 높았대요. 그거 보고 와 남도 한번 띄우면 진짜 대박이구나 그걸 느꼈죠. 저는 만약에 아이돌 사장이 되면은 남돌 키울 겁니다. 저는 무조건. 여기도 있다. 마무는 언제부터 아이돌을 좋아했나요?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는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만 들었다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만 듣다가 네 아 이제 이것도 질렸다 그래가지고 한번 K-POP이나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어봤는데 와 이건 노래 엄청 잘하네. 그래가지고 네 일본 노래가 쓰레기였구나 딱 이거 딱 느꼈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일본 노래 거의 안 듣고 우리나라 노래만 듣고 있어요. 애니 노래 방송 가면은 와무랑 채팅 가능한가요? 네? 애니 노래 거의 한 18년 정도 들었네요. 18년? 원래 타이코 아니야? 아, 또 한 조각 또 먹어보라고 하네. 이가가 됐어? 오키니메시마센카? 가격은 대고로난데스케도 맛이가 조금. 꽤 까다롭네. 우리나라 노래 듣다 우리나라 아이돌 노래 듣다가 네 일본 노래 듣잖아요. 모기 소리가 쟁행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조금. 네, 예전에는 그게 되게 듣기 좋았거든요? 되게 듣기 좋았는데 K-POP에 빠진 이후부터는 야 이거 참 일본 노래는 일본의 맛이 있지 그건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네, 역량의 차이가 확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역량 차이가 확실히 나요.
개인의 그 역량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확실히 나는 게 좀 갭이 좀 많이 차이 나가지고. 네. 일본 노래 따라 불러보면은 거의 다 음치나 아니면은 내 고음 불가인 사람들도 대부분 다 부를 수 있어요. 일본 노래는. 자, 락커들이 부르는 노래 말고는, 네, 일본 노래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한 거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돌 노래 들어보세요. 따라 불러보세요. 다 높아서 못 불러요. 네, 일단 락 쪽은 일본이 너무 사여가지고 락계통 부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부르죠. 잘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노래만 부르는 거고 퍼포먼스야 뭐 그냥 이렇게 막 기타 치거나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댄스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네, 아이돌 노래 되게 쉬워 보이는데 불러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 자료 정리해줄게. 알았어. 우리들은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다. 우와, 이츠모 미테르노니 고유 토키니 미르토 기미가 와루이네. 우리나라 아이돌 수준 높은 건 인정하지만 일본 애니 음악 가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제가 볼 때 저 진짜 일본 애니 음악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들어보면 좋은 노래 많아요. 좋은 노래 많은데 아 좀 몇 번 못 듣겠더라고요. 男の子でしょ? 아타시니 시가미 츠카나이데요. 네. 웃어. 혼또다. 노래 부르고 싶다고 아주 아무 노래를 하네. 네? 저는 일본 노래 안 부른 지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있는 환자 아니요? 취재하러 온 것 같은데요, 취재. 아, 환자야, 분명히 환자가 틀림없다고요. 아, 환자라니까요? 카메라 응? 어? 왜 그러세요? 오, 예, 마나미 알아보네요. 용. 소난다. 왜 그래? 갑자기 에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인형은 우리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걸어가 버렸다. 다이로, 역시 악심이다요. 하지만 また 来てもいい から 今日は ね. 에미르의 등에 나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군. 네. 자기 옛 친구 만나 가지고 친구 취재하려고 했다가 네, 결국은 돌아갔죠. 보고. 원배가 죽은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저렇게 끙끙 앓고 있어 가지고 다들 그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 카오나 젊은 남자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오네가이. 고마라세나이데.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뭐야? 아타 시즈카니 노미타이노. 자마스루나라 도카 요소 이테요. 예. 남자가 죽은 내 나머지 저 돼지는 가망 없어 보이는데. 뭐야? 가라고 하네? 알았어, 갈게. 다카노 서점 여기 한번 가볼게요. 그 일본 아 그것도 한번 실망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 노래를 잘 안 듣게 된 게 일본 노래 잘 안 듣게 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 새로운 잡지를 사러 왔어요. 라이브. 라이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전편에서 다 졸업해서 성인 되고 좀 몇 년 지난 뒤 얘긴 것 같아요. 다 직장을 가지고 있죠? 대학생이 된 게 아니고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라이브가 근데 애니 노래 같은 거 제가 라이브로 듣지 말고 내 그 뭐냐 녹음실에서 녹음한 거 들어보면 와 진짜 잘 부른다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라이브 딱 듣잖아요? 어? 똑같은 노래인가? 네 어때? 이때는 경제 호황기였나 보네요 백수가 단 한 명도 없네 그러네요 아나타와 이누와 가와레나이노데스카? 残念だけど 買えないんですよ マンションに住んでるし 同居人もいるから わたしはよくこの公園に来ていますから またこの子と遊んであげてください 本当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子もあなたのことが気に入ったみたいですし こら ダメです 여기 강아지 발정 났나 봐 저렇게 온, 저렇게 온, 뭐냐 짖는 거는 왠지 막 흥분했을 때 그렇게 짖는 거일 텐데 저렇게 짖을 텐데 수컷갱가봐요 네 이 자식 이거 개 아닐지도 몰라 여기 또 있네요 유 반딧불이다 굉장하다 반딧불이 저렇게 잔뜩 있다니 허어! 야 이 도심에 반딧불이 있다고? 이 게임이 네 얼마나 오래된 게임인지 네 알려주는 네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 반딧불이가 있대요 도시에 말도 안 돼 아무리 공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도시에 반딧불이 있다고? 지금 제 시골이 공주거든요? 거기도 없는데 거기도 없거든요? 사라진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와 여기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분 생긴 거 왜 이럼? 원래 이럼? 네 원래 이래요 심상전님 제가 얼굴 평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뭐냐 풀친에 보시면 풀친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와모라고 카톡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네 심상전님 사진 보내주시면은 제가 파스 여러분들이랑 얼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TV에서 점수를 오케이 제가 보니까 대충 얼평 몇 번 해봤는데 사진을 안 보내시는 분들은 네 보니까 저보다 못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이버에 심상정 치면 바로 나온다고요? 그분 말고요 진짜 본인 본인 얼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아! 호사카씨다 고주문 요로시이데스카? 밀크티우 부탁합니다 어! 뭐야! 이? 얘 누구지? 고코데 인수 분칼스르노 아! 나르호도 마리? 네? 처음 본 것 같은데 누구지? 네 조조의 모험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이건 또 무슨 일본 게임인가요? 네? 이거 어제 하던 센티메탈 그래비티 원 후속작 2에요 2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병원에는 아무도 없나? 이 병원에는 아무도 안 오네 치킨집에도 뭐.. 아.. 치킨집도 없고 세일즈인데 여기가 아니야 아.. 카노조나 사? 요깟다네 네 여대도 막 들어갈 수 있죠 이 게임은 네 다른 대학에 막 들어가가지고 네 똥겜 중이라뇨 똥겜 아닙니다 갓겜이에요 어제 방송을 못 봤어요 와 인생의 반을 낭비하셨네 조조의 기묘한 모험님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꼭 보세요 어제 보셨으면은 네 이걸 똥겜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이 어때? 어제 방송을 못 보다니 와 어제 진짜 레전드 전설의 레전드였는데 어때?
あなたは犬は飼われないのですか？